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얘를 이렇게 지켜서 이렇게 그다음에 그동 시키고 그다음에 일단 붙여서 스피드 조절을 해서 그다음에 여기를 돌려서 요정도 치고 그러면 얘를 돌려. 그러면 얘를 하면 네, 높낮이가 조절되고, 그러면 얘는 좌우로 이동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컬러를 끼운 다음에 얘로 고정하면 되고, 이동을 해줘. 네, 각도는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한 번 더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다 되면, 이거 제낀 다음에 앞으로 쭉 당겨서 다시 고정해주면 끝.